자, 지금 매수 포인트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3분 봉상에서 20일 돌파하는 시점, 하락하는 추세, 멈추고, 반등 추세 노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고점 인근에서 한번 청산하고요. 밑으로 조정받으면 다시 이제 이중 바닥 형식으로 또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선이 완성되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더 위로 치고 간다면요. 여기 저점 부위도 있으니까요. 이탈된 저점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위에서 매도를 들어갈 것인지 두쪽 다 열려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등하다가도 스트레이트로 V자 급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정받고 다시 가야 여기까지 이격 좁히를 가는 걸 한번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하락 추세째 강하게 내려왔고 반등은 슬슬슬슬 올라왔으나 밀리는 건 또 한 방에 탁 이렇게 밀리는 게 하락 추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좀 전에 차트를 열었기 때문에 이 매수 포인트 취한 것입니다. 적어도 20일 돌파 했으니 여기 이격이 크니까 60일까지에 그걸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어서 들어간 것인데 일종의 약간은 역추세입니다. 하지만 큰 분봉들 보면 지지권이라는 거 파악이 일단 돼 있었습니다. 자, 조정을 받았는데 20일 인근 오니까 반등 시도 나옵니다. 여기를 뚫어야 여기 위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데요. 자, 하락을 좀 세게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20일 깼습니다. 일봉에. 자, 양대 시장 다 마이너스고 나스닥이 1.57%로 더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참 저점도 깰 그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락폭에 반등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피보나치 적용해 보면요. 이런 포인트까지 일단 반등 나올 수 있네요. 지금 현재 반등을 강하게 못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매도 때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절반 정도 여기 60일 인근에서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여기서 20일 깨고 내려간다면 그것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자, 20일 지지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자, 나스닥이 더 추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좀 더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 60일 인근 내지는 여기 전저점 여기 권역까지 올라올 것인지. 자, 올라오면 매도 포지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이 저점 깨려는 시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매도 들어갔고요. 좀 반등해도 정 여전히 유지 이평선들 있기 때문에 추가 매도 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뭐 저항권은 맞으니까요. 그죠? 일단 치고 가네요. 자, 여기 전자점 구간 원봉으로 밀리니까 추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밑으로 좀 더 치고 내려와서 20일 못 지키면요 다시 전저점 구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하락할 때 보면요 60분 봉인데 거래가 크게 터졌죠. 반등할 때는 거래가 현재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거래만큼 잡아먹어야 일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시간 좀 있습니다만 여기가 60분 봉이니까요 그래야만 다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 현재 거래가 조금 작아요.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3분 봉상에 보면 이런 거래보다는 크게 빵빵 터지면서 거래가 좀 나와야 여기 이렇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다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거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저항권이다 할 수 있습니다. 60일 내려오고 있죠. 여기 좌측에 가면 저점이라고 스톱했다가 강하게 올라갔다가 그대로 꼬꾸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할 것이냐. 그래도 그 위에 또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60일 장대에서 윗골이 다른 모습 보이니까 매도 하나 추가.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시나리오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장대 매도 노리겠다 말씀드렸고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밑에서 팔았던 거 다시 저항권에서 하나 다시 매도.
생각보다 세게 밀리진 않네요. 여기서 좀 세게 밀려야 그죠? 조정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데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그래도 일단 저항 부위니까 한 번 더 다시 매도. 아까 여기서 끊으려고 대놓은 게 체결되고 딱 올라와야 딱 좋았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게.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반등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있네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기 라인 상당히 40 인근 강력한 저항으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야, 근데 반등도 딱 이렇게 밀리법도 한데 반등도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어요. 공방이 심하다 이거죠. 일단 하나 챙깁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추가로 또 빠집니다. 이러면 좀 더 들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지지권 무너지면 저 추가 하락 더 나오는 거죠.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더 챙기고요. 하나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야, 이거 뭐. 그리고 땡기는 폼.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꼬라지를 알 뻔했습니다. 야. 내려와라. 체결 한번 되고 가야지. 체결됐습니다. 아. 어지간합니다. 330달러 수익. 자, 아주 뭐 최적의 포인트를 제가 잡았더라면요, 오늘 매매 포인트가 여기 매수 매도 여기에서 매수를 할 용기가 안 생겨요. 그죠? 왜? 올라갔다가 눌리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건데, 야, 여기 이탈해버리면, 그죠? 추가로 완전 하락추세 다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도 타겟 보고 참고 매수를 해볼까 하다가 매도하겠다 그랬거든요. 차라리 올라오면 매도 하겠다 해서, 자, 매도를 해서 뭐 다행히 잘 빠져나왔습니다만, 자, 여기에서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부렸어야 되나? 반반이에요, 반반.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의지를, 제가 매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도를 했네요. 그럼 그 다음 전략대로 아직 매도 추세니까 반등 시 매도 하겠다. 그 전략대로 해서 일단 뭐 수익 냈으니까 됐고요. 이만큼 크게 밀리면 이렇게 쭉쭉 빠질 법도 하거든요. 자, 여기 정도 낙폭 보였으니 추가로 더 낙폭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매수세들의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시면 음봉이긴 한데 여기 직전 꼬리 다른 부위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 그리고 저점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상당한 매수 세력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여기집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라 생각하겠죠.
우리처럼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개인은 그렇게 하긴 힘들겠죠. 자, 반등할 리더가 다시 밀고 오면 매도 포인트긴 한데, 워낙 뭐 그렇게 밀리지 않겠다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 또한 쉽게 손이 안 나가네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못 지키면 밀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는 있는데, 매수 매도의 강도를 봤을 때 팽팽하다, 여기는 매도가 강했다 볼 수 있겠죠. 쫙 밀고 내려왔으니까요. 여기부터는 여기 위에서 매도했던 애들이 차이 실은 물량 넣는 것도 있겠고, 또 저점 매수다, 아까 제가 여기서 들어갔듯이 저점 매수하려는 애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매수 매도가 지금 현재는 팽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도 선뜻 손은 안 나가네요. 그래, 땡기네요. 자, 얘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가려고 만약에 했었더라면 여기에서 반등 나오다가 여기서 음봉 나오면서 다시 밀려야 그때 매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데 그대로 끌어 땡겨버립니다. 상당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밀고 내려가면 상승 전환 실패다 그랬습니다. 양봉으로 세우면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무너지면요, 여기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당한 변곡 구간입니다. 밑으로 쳐져 버리면
상승 전환 실패, 하락 추세 전환, 다시 전환. 그 부분 표현이 좀 그렇네요. 상승 전환 시도 실패, 그게 맞겠네. 하락 추세 중이니까. 근데 여기를 딱 뚫고 올라가면, 그죠? 계속 반등 하려는 부분이 추세가 단기 추세는 살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감하게 매도할 필요도 있는데 자꾸 올라가겠어 하고 우기고 있으니까 손이 선뜻 안 나가네요. 그죠? 아까 여기 인근에서 매도 포인트가 나온 건 맞거든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벌어놓은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에 손이 잘 안 나갑니다 현재. 보는 시그널들이 다 있습니다. 5분봉 볼까요? 여기 21일 지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여기 깨야 먹을 게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뭐 주저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빠지는 저가 또 그대로 또 끌어당깁니다.
일단 매도 다시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단 로스쿠 걸어놓고요. 자, 여기 추세선 저항, 여기 전저점 깨졌던 부분 저항 역할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매도.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밀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캘핑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네. 워낙 여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선이 꺼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엄청난 공방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수 하나만 들어갑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 되겠죠. 여기를 마지노선 정도 봐야 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본절 스탑 로스 걸어놓고요. 끌고 가보겠습니다. 뭐 본절 청산되면 좋다고 많은 거였죠. 본절 스탑 좀 빠르긴 해요. 근데 손실 보는 것보다 저 이분 기회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자꾸 뚫으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보이거든요.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버리면 여기 지점 세팅되어 있고요. 자, 여기 저항대 뛰어넘어야 됩니다. 윗골이 계속 달았죠. 양봉으로 막 치고 오는 모습을 보면 뚫을 수도 있는 기세다 싶은데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또 치고 가네요. 아이고, 좀 더 들고 가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기 뭐 전고점이다. 전고점에서 조금 강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욕심 안 부리고 끄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기 때문에 뭐 길게 잘 끌고 갈 용기가 나지 않네요. 저항들이 있다 이겁니다. 엄청난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강하게 올라가. 자, 30분 봉상에 보면 여기 이평선 저항권이라서 좀 밀리고 아까도 좀 밀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끄는 이유도 있다. 다 이유 있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준에 입각한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화면에 품봉들 다 보고 있거든요. 자,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등락이 나오려나? 여기 박스권 이제 아까는 여기에서 왔다 했다면 여기 레인지로 이제 레인지가 조금 확대된 정도인데 시간도 3시고요. 웬만하면 무리 안 하는 걸로.
크게 밀렸던 거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여기도 또 장대거든요. 그렇죠? 60분 봉입니다. 또 한 대 때립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수 주문. 힘빼기 싫어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하게 또 왔다 갔다 하면 괜히 시간만 보내니까요. 자, 오늘 매매 그러면 한번 되짚어 보면요. 하락하는 추세에서 적어도 20일 이격이 큰 상에서 20일 돌파하면 주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고집장기 이런 데 말고요. 자, 그래서 먼저 매수 들어갔다가 자 밀리려는 시도 넣길래 청산, 그 이후로는 이제 매도 들어가서 청산 계속 매도 포지션 잡았고요. 매수 포지션도 여기 인근에서 한번 잡았습니다만 자 추가로 아주 강하게는 반등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이상 하락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아래꼬리 막 땡기면서 여기 이평선들 20일 60일 크로스 됐기 때문에 여긴 제법 강한 지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요. 마지막 매도 들어갔던 거 그냥 청산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차트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은 다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 해외 선물 이 녹화 방송도 반드시 여러분들 도움된다 생각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였습니다.